몬스터의 메이크업 튜토리얼은 가을가을스럽게 말린장미 메이크업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가을스럽게 아이섀도우도 쫙 깔아놨고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자, 그 다음에 컨투어링은요, 에스쁘아 10 가져왔어요. 쿠션 좀 어두운 색깔을 써가지고 측면에만 컨투어링을 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있는 여분으로 살짝 앞쪽까지 들어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진짜로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걸 이용해가지고 살짝 유분기를 걷어내고 그 다음에 좀 픽스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말린 장미니까 요 색깔 쓸게요. 약간 적빛 도는 브라운을 써가지고 코 쉐딩은 플라리아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라이터 주도록 할게요. 하이라이터는 요거를 쓰지 않고 다른 제품을 써가지고 하이라이터를 줄 텐데 요거는 눈 밑에를 일단 깔아줄 거고요. 자, 이걸로 자, 애교살 생성해 줄게. 아까 코 쉐딩는 거 있지? 그걸로 애교살 생성해 줄게. 세련세련되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1차선에서 2차선까지 위로 올라갈게요. 밑단을 여기서 꼭지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도록 할게요. 아까 처음에 그렸듯이 그 뒤에는 완전히 이렇게 살살살 풀어주면서 이렇게 날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쉐딩 넣은 것 중에서 이쪽 색깔, 이 색깔을 써가지고 앞에를 살살살살 터치해 주도록 할게요. 눈썹을 C검둥이에서 S브론즈로 S물드로 눈두덩이 살색하고 가장 가까운 요 색깔 있죠? 요 색깔 요 색깔을 써서 일단 베이스로 깔아줘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블렌딩 브러쉬로 베이스 깔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컬러죠. 말린 장미 색깔을 바를게요. 이렇게 오고 여기서 이렇게 상선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갈게요. 자, 앞쪽에서도 살짝만 줄게요. 앞쪽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콕 찍어서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초콜릿 색깔을 살짝 이렇게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 뒤끝에 음영을 한번 더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 있는 여분으로 초콜릿 색깔 있는 여분으로 살짝 뒤에만 살짝 이렇게 앞하고 뒤에만 살짝 이렇게 요거 가져와서 자, 여기서 끝을 딱 잡아놓고 끝에만 날렸어요. 끝에만 초콜릿 색깔을 그 펜 여기 빼준 데 있잖아요. 빼준 데 바로 위에다가 살살살살살 터치해주면서 앞쪽으로 끌어당겨서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스머징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데일리 때는 이런 파우더 아까 그 초콜릿 색깔 있잖아요. 그걸로 여기를 살짝만 이렇게 터치해주도록 할게요. 그윽해 보이는 눈 화장 완성. 앞쪽에다가 발라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밑에도 살짝 스머지해서 풀어주도록 할게요, 얘를. 뷰러 해주고, 그 다음에 속눈썹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걸로 한번 발라보도록, 이걸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속눈썹을 좀 강하게 했고요. 언더는 제가 빨간색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 위에는 블랙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뿌리 쪽만 건드려 주도록 할게요. 컨투어링 했었을 때 있는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로 앞코를 완전히 밝혀주면서 눈매왕을 더 입체적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하이라이터로 눈밑에도 살짝 밝혀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눈화장 완성. 포인트로 초콜릿색이랑 말린 장미랑 살짝 섞어가지고 뒤에 포인트 있잖아, 여기 쌍꺼풀 있는 데 있죠, 여기를 연장을 한번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볼따구. 자, 여기서 말린 장미 요 색깔 발라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밝은 색깔을 이용해가지고 살짝 앞에만. 자, 오늘의 립은요, 루즈 힐 가져왔어요. 루즈 힐 클리오에서 너무나 감사하게 저한테 이런 식의 립스틱을 또 보내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자잔 짜잔. 그라데이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을 들녘에 맞서는 말린 장미 메이크업 S 완성.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말린 장미 메이크업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말린 장미 모든 색조를 다 말린 장미와 비슷하게끔 해가지고 정말 말린 장미 같은 메이크업을 했는데, 말린 장미에도 어떤 색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부어 보이지 않는 그런 메이크업이 완성된 것 같아요. 오늘 꿀팁,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만의 방법 여러분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내일도 오늘보다 같이 예뻐져요. 김기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